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의 비결은 이렇게 막 뒷담화, 헌담하는 데 있지 않고 상대방의 그 장점을 드러내주는 데 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특별히 오늘은 종전보다 좀 늦게 한 이유가 우리 상인분들이 좀 많이 오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시간을 뒤로 좀 미뤘습니다. 그래서 일을 좀 마치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죠?
첫 번째, 두 번째 클래식 콘서트를 하면서 상인들이나 아니면 고객들이 반응이 너무 좋고 또 이런 클래식이라는 게 시장 안에서 듣는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아, 그래서 예전 같으면 클래식을 보러 또 공연장에 가거나 무대에 갔었는데 지금은 찾아와서 클래식을 들려주시니까 저희 시장 상인들이 짬짬이 시간 내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장사하는데 정신이 없다가 이렇게 잠깐 저녁때 시간 내서 이런 음악회를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거고 발라드나 아니면 트로트 이런 것밖에 모르셨던 분들이 재래시장에서 클래식 음악회 이렇게 생각하시고 선도하는 우리 수위 재래시장이구나 이렇게 느끼셔서 많이들 이용해 주실 거라 믿고요. 오늘 많은 상인들과 고객들이 힐링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문화가 앞으로 많이 크게 발전됐으면 좋겠고 또 상인들도 참여를 해서 삶의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시장 와서 또 시장 음식도 먹어보고 또 시장 상인분들의 이런 응원도 받아보니까 정말 제가 노래를 열심히 하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습니다. 늘 장사하시느라고 공연 한 번도 못 보신 분들 계시는데 작년에도 손을 꼭 잡아주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인데 사실 저희가 더 감사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왜 노래하는지 어떤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수유 재래시장 상인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이것을 이 힘을 빌어 앞으로 더 열심히 힘차게 열심히 장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유 재래시장 여러분 화이팅!